누구에게도 소개되지 않는 한국 구석구석의 정보를 낱낱이 소개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오늘의 특별 MC 라니아와 함께하는 팝 코리아. 今日の スペシャル MC ラニア。 華麗な舞台とパワフルなダンスでデビュー2ヶ月で日本はもちろんタイまで席巻。 次世代の韓流ガールズグループラニア。 특별 MC를 맡게 된 라니아입니다. 네, 우선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라니아의 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니아의 메인보컬 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니아의 막내 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니아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니아의 태국 멤버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니아의 막내 친구 티에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별 MC를 맡게 된 라니아의 리코입니다. 왜 리코 언니가 MC예요? 왜 너만? 오, 왜 언니만요? 왜? 오늘 우리의 MC잖아. 아, 왜요? 아, 오늘 라니아 스페셜인데, 특집인데. 왜요? 라니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라니아. 그중에서의 MC가 내가 되는 거야. 왜요? 왜죠? 그러니까 왜냐고. 왜요? 왜요? 우리 방송 사람이 있어요. 네, 오늘 원래 리코 씨가 굳이 코리아 MC가 맞는데. 네. 사실은 MC가 남잔가요? 남자가요? 또! 누구예요? 남자가요! 누구야? 아이돌이에요? 또 이런 무디야? 리코 씨가 하는 게 불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분 진짜? 나도 모르게 처음 듣는 얘긴데. 아니, 저희 일곱 명만 아니었어요? 한 분이 더 계신 남자분. 남자분? 아이돌? 남자분 어때요? 아이돌입니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라고요? 아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登場した新しい男性 MC。 果たしてラニアの願いは叶うのか。 반갑습니다. 2PM 아니고요. 예. 2B. 예, 예. 네. 2BM. 얼굴은 동방신기 아니고 대빵신기. 대빵신기. 예. 대한민국 최고의 MC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大きな体から繰り出されるユーモア満点のトーク. 彼が 出演する 番組は 全て大爆笑の渦に. バズコリアを 一緒に 送りする 最高の MC 허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PM 아니죠. 2배임. 예. 동방신기 아니죠. 대빵신기. 대한민국 최고의 MC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움, 대한민국의 멋진 풍경들을 샅샅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6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라니아는 7분이잖아요. 네. 저희 7명인데. 제가 MC고요. 네네. 저희 라니아가 6명이. 아, 그러면 6분이 게스트신 거예요?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왜 게스트예요? 저도 사실은 6분의 게스트 얘기만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프로그램이 말이죠.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저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네,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네. 라니아는 전부 다 한국 분들이잖아요. 네. 네. 저희가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희가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보러 오신 분들 여섯 분의 게스트를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출발하자. 네, 아니야, 오늘.
서로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걸그룹, 라니아 분들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리코 씨가 일본어 잘하신다면서요? 아, 네, 제가 좀 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대화가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아, 네. 어떤 분들이 좀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아, 그래서 지코 쇼카이 오네가이시마스. 아이, 아이. 日本の奈良から来ました窓香と言います。22歳で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日本の広島から来ましたマリアと言います。19歳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日本の東京から来ました渡辺夏希です。 19歳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熱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鹿児島から来ました西田篤郎です。24歳です。キムチとマッコリ大好き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の奈良から来ました杉本優です。トッポギ大好きで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東京から 来ました 安藤良平と言います 26歳です 納豆大好き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 라니아 노래 좀 빠른 템포로 해서 노래를 불러주면 우리 세 분이 그거에 맞춰서 One, two, one, two, three, four.
자, 수고들 하셨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제 좀 더 힘들고 어렵고 예 수고스럽게 우리 많은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선보여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뒤에 보시는 거 보이십니까? 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곳이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상류계층들이 살던 곳. 아 그리고 지금은 한옥마을로서 보존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제1경이 되겠습니다.